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첫 한국 사찰 분향사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위시한 조계종 방문단이 함께한 가운데 문을 열었습니다. 백만원력으로 화연한 분향사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거점이면서 보건소 학교 등을 갖춘 부처님 성도지 자비도량으로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하는 학의 날개선 모양의 처마가 한국 전통 사찰 구조물임을 말해주고 그 아래 조계종을 상징하는 삼보륜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성도를 잃었던 보리수나무가 자리한 마하보디 대탑에서 400m 떨어진 곳에 한국 사찰 분향사가 마침내 완공돼 산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직한 이가 산을 옮기는 우공이산의 발언으로 시작된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마침내 첫 결실을 마주한 감동은 이역 만리여서 더욱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 분향은 범어로 분다리카 최고의 연꽃인 백년을 의미합니다. 철염상정의 표상인 하얀 연꽃이 이곳 부다가야에 만개하였습니다. 분향사는 순례자를 위한 안식처이며 수행자를 위한 더 없는 아련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 성도지에 분향사 대웅전을 건립했고 수행관과 보건소 봉사를 마무리하여 현지 포교와 복지 사업을 통해 한국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인도 현지에서 분향사 총도감을 맡은 역사보살 물라상가 대표 부타팔라 스님을 비롯해 대목수 박철수 씨와 단청 이현수 씨 등 불사 기여자들에게 표창장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세운 분향사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인도 불교 보건불사의 중심 분향이 될 것이고 해외 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각각 10만 달러를, 종책 모임 금강회와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 등은 분향사 동참금을 경례의 의미를 담아 희사했습니다. 분향사 준공식에 이어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 착공식도 경례에서 거행됐습니다. 백천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전국 비구니회가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소는 올해 말 2층 규모로 완공돼 부다가야 일대 거주하는 수다타의 딸과 아들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마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착공하는 분향사 보건소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 걸음입니다. 내년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분향사가 문을 열면서 고대 가야국을 찾아온 인도 허황후의 역사에서 비롯된 두 나라 간 불교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4세기부터 인도를 통해서 불교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의 이제 5분의 1 정도가 이제 또 불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현재의 그 한국과 인도가 그 긴밀한 그 양국 관계를 앞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또 불교 문화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백만의 우공이 모여 읽어낸 인도 분향사는 불자들의 귀처이자 한국 불교 세계화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 분향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